오늘 수업하실 내용은 2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시험이 치러지는지를 설명을 해놓은 것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시험장 따라하기라고 하는 파일에서 상시 문제를 열어볼 겁니다. 일단 패스워드 걸려 있다고 나올 거예요. 예. 교재 212페이지 보시면, 21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문제가 열려 있어요. 패스워드는 013 달러 5. 0131 달러네. 그렇죠? 제가 잘못했네. 열기 0131 달러 5. 네, 이렇게. 212페이지 교재에 유의사항에 보시면 암호가 0131달러 5라고 쓰여 있고요. 그렇게 사고 나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무슨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컨텐츠를 사용하겠느냐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클릭하셔야 돼요. 시험장에 얘가 컨텐츠를 사용하겠다라고 클릭을 해야만이 문제가 열리는 거예요, 제대로. 다시 한번 볼게요. 엑셀을 실행하고 파일을 열었을 때 열기 눌러서 우리 시험장에는 사실은 OA라는 폴더, OA라는 폴더에서 열려요. 내가 여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앞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설명을 아직 안 드렸지만 이제 시험 절차를 진행하면 자동으로 문제가 탁 열립니다. 열리는데 상설 시험장에서는 패스워드를 묻지 않고요. 일반 정기 시험장에서는 패스워드를 물어본다는 얘기죠. 이때 패스워드는 문제지에 써 있으니까 열어주시면 열려요. 이렇게. 그런데 조금 전에 여기에 매크로로 된거 보안 설정이라고 돼서 그거를 사용하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클릭했지 않습니까? 얘를 클릭을 해야만이 매크로가 정확히 작동이 돼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했을 때는, 방금 전에 때는 안 나왔죠? 안 나오면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 메시지가 떴을 때는 꼭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고 넘어가시다 보면 매크로를 작성하고 나서 테스트를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테스트가 안 돼요. 그래도 답은 맞으면 상관은 없는 건데, 매크로를 테스트 눌러볼 거 아닙니까? 도형을 클릭하거나 단추를. 근데 에러가 난다 이거지. 그거는 보안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릴 테도록 하고요. 우리 교재 210쪽으로 가시면 책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시험이란 것이 긴장되고 마음이 두근거리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도 시험을 아주 징글징글하게 봤어요. 하물며 어떤 거는 막몇 번씩 떨어지고, 그래서 그 시험을 보려고 굉장히 마음을 졸였던 그런 것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시험을 보러 가시면은 이제 정기 시험장 같으면 어느 학교 시험장입니다라고 해서 배정받아서 가시면 되고, 주로 상공회의소 시험은 상설 시험장은 어차피 서울 남대문에 있는 상설 시험장에서만 보는 거지만 정기 시험장은 서울에 몇개 학교가 지정돼 있어요. 그 학교를 고르는 겁니다. 근데 학교 하나밖에 없으면 뭐 고르나 마나 그 학교지. 예전에 성동여실, 한양공고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지역마다 학교를 하나 만들 선택을 해서 거기를 지원하게끔 하는데. 시간 안에 미리 도착을 하셔가지고 대기하고 계시면 이제 시험 입실하세요라고 해서 들어가시면 우리 책에 있는 대로 수건 번호하고 빼기 이름이 번호판에 붙어 있어요. 모니터에 떠요. 모니터에. 옛날에 모니터 위에다 종이를 붙여놨었는데 모니터에 딱 떠요. 그러면 여러분은 시험장에 도착해서 어느 몇 시험실이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요 좌석에 나타난 대로 앉아 계시면 돼요. 컴퓨터는 사용을 못합니다. 막아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시험이 만약에 9시다 그러면
8시 40분까지 입시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한 20분 전쯤, 15분 전쯤에는 이제 감독관님이 이야기 저에게 할 거예요. 주의사항이라든지. 그때 그 시험 그 유의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고, 거기에 수건번호, 자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이름,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우리가 입력을 해야지. 내가 뒷자리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을 누르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못 맞추면 다음 못 넘어가죠? 본인이 아니란 얘기지. 그렇게 해서, 뭐, 대리 출석 같은 경우를 해서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다 신청, 저, 신분증 확인하니까. 그래서 다음 버튼 누르면, 211페이지 나와 있는 대로 유의사항 나와요. 부정행위 하지 말자. 시험 잘 보세요.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닫기 단추 누르고, 그럼 또창 나오고, 닫기 단추 누르고, 또창 나오면, 이제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할 겁니다. 라고 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시험 시작 단추를 누를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40분이 카운터가 돌아가요. 4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문제 파일이 저장이 돼서 시험 본부로 전송이 돼서 끝나는 거예요. 키보드 마우스 딱 멈춰버려요. 40분 통과되면. 저희가 시험 볼 때는 감독관님이 시계로 재서 40분 다 됐어요. 디스크에 저장해서 제출하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해놓고 뭐 1, 2분 더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시험지는 A4 용지, A4 용지 두 배만한 A3 용지로 반 접어서 나올 거예요. 아니면 A4 용지로 묶음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책처럼 작은 글씨는 아니에요. 큰 글씨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지하고 왼쪽에 유의사항 그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해가지고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한 5페이지 분량 될 겁니다. 우리 지금 5페이지잖아요. 유의사항 한 페이지,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5페이지죠. 어떨 땐 4페이지, 어떨 땐 5페이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시험 시작이 들어가면, 화면 밑에 보시면 기본 작업 1번, 기본 작업 2번, 기본 작업 3번, 다 문제가 다르니까, 이 문제지에다가 입력하세요. 그럼 여기다 입력하면 되고, 기본 작업 2번에 가서 꾸며라. 그러면 꾸미면 되고,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213페이지 보시면, 배드민턴 센터 회원 명단이라고 해서, A의 세 번째부터 F의 11번째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라고 나오죠. 그렇죠? 약 6, 9, 54. 50개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5점 주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하지는 않았잖아요. 콧말 공부하면서 데이터를 입력한 건 없었잖아요. 있는 걸 꾸미는 연습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한번 입력해 볼게요. 실제 시험장에 가면 입력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공부 차원에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보세요. 글자를 쓰고 옆으로 넘어갈 거예요. 옆으로 넘어갈 때는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이러지 말고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탭키 누르면 넘어가요. 탭키. 지금 보시면 어디는 넓고 어디는 좁고 그래요. 너비가 다르잖아요. 이 너비를 건들면 어떻게 된다? 안 됩니다. 이 너비는 그대로 유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명 쓰는 날은 좀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구분 날. 정회원, 그 밑에도 정회원, 정 쓰면 나머지 알아서 자동 채우기가 돼요. 자동 메꿈이 돼요. 그러면 회원하고 쓰지 말고 정만 쓰고 엔터 치면 되죠. 그 다음에도 정, 정, 정. 그 다음엔 준 회원 써야 되고, 그 다음엔 준, 준.
앞 글자만 맞으면 뒷 글자가 자동으로 완성돼서 나와요. 자동 완성 기능에 의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정혜원이 다섯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정혜원이라고 처음에 쓰고 그 다음에는 엔터만 쳐주면 나머지는 메꾸물이 되고 준회원 쓰고 준 하고 엔터만 쳐주면 예. 그다음에 수강일 같은 경우도 월한칸 콤마 한칸 띄고 수 콤마 한칸 띄고 금. 그다음에는 화, 목, 토. 그다음에 화, 월, 화, 월, 월, 화. 하고 앞 글자만 맞추면 뒷 글자는 자동 완성 기능에 의해서 만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는 문제가 꼭 같이 나와요. 요런 거는 지금 입력하기가 좀 수월하죠. 다 굳이 입력을 하지 않아도. 이걸 모르시는 분은 복사해서 붙이시더라고. 그것보다는 그냥 앞글자 하나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회원 코드 같이 BD 대시 대문자로. 여기 일일이 다 써야 되죠. 간혹 그래요. 그냥 숫자만 쓰면 앞에 BD라고 나오게 하면 안 되나요? 그거는 여기서는 해당되지 않고 무조건 다 입력을 하셔야 되고, 성명도 입력하셔야 되고, 등록일은 어차피 얘는 3월 2일이라고, 3월 한칸 띄고 2일이라고 글자로 쓰시는 거예요. 날짜가 아니라, 날짜가. 이거는 3월 한칸 띄고 19일. 이건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써야 돼요. 날짜 형식으로 써놓고 나서 셀 서식을 바꿔서 몇 월, 며칠처럼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있는 대로 똑같이 쓰시는 거예요. 연락처 같은 경우도 010 뭐뭐뭐뭐,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대로 다 있는 그대로. 예, 성명도 어차피 다 그대로. 기본 작업 두 번째. 간혹 그런 실수를 해요. 기본 작업 입력한 거를 가지고 얘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2번 문제를 여기다 적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죠? 이건 입력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 작업 두 번째 문제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많이 실수하느냐? ITQ 공부 안 쓰신 분들이 많이 틀려요. ITQ 자격증은 입력을 하고 꾸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헷갈려가지고 많이 틀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기본 작업 두 번째 시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A의 첫 번째 셀서부터 H의 첫 번째 셀까지를 블럭 설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궁서체. 궁서체를 여기서 찾으려면 한참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궁서체라고 쓰세요. 그럼 저 어딘가에 궁서체가 나옵니다. 클릭해도 되고 엔터 눌러도 되고. 크기는 16. 굵고 기울이고 밑줄 치고 굵고 기울이고 밑줄 치고 다 하래네요. 속성을. 2번 A의 세 번째부터 H의 세 번째까지
여기는 도둠체. 도둠체. 그 다음에 글꼴의 색깔은 가가가 옆에 빨간색 가라고 되어 있는 화살표 눌러서 표준색 계열에 있는 노랑. 그 다음 채우기 색 가가가 옆에 있는 페인트통 현재는 노랗게 되어 있는데 화살표 눌러서 표준색 계열에 있는 녹색. 그리고 가운데 맞춤. 요렇게 하라는 얘기죠. 글꼴 바꾸고, 글꼴의 색깔 바꾸고, 스텔을 채우는 색깔 바꾸고, 그리고 정렬이라고 불리우는 맞춤 바꿔주고. 아랭글에서는 가운데 정렬, MS 계열에서는 가운데 맞춤, 맞춤이나 정렬이나. 예. 그 다음 F3번째 셀. F3번째 셀이 어디죠? 자격증이란 글자네요. 이거를 한자로 바꾸래요. 어떻게 한다? 이 글자를 선택하고 나서 위에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던, 아니면 자격증이란 글자가 적혀있는 F3번째 셀을 더블 클릭해서 커서를 집어넣던, 아니면 F2번키 눌러서 커서를 집어넣던. 커서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블럭을 잡으시던 아니면 글자 뒤에다 클릭하던 상관없고 한자키. 자, 이거를 한자로만 변환하면 되는 건지 병행 표기를 하는 건지, 우리 문제는 한자로 변환하는 거니까 한자로 바꿔놓고 변환. 그리고 엔터. 그럼 그 자격증이라는 한 우리말이 한자로 변환된 게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 H의 네 번째 연봉 15번째까지. 자, 어떻게 하냐면 이걸 100만 단위로 출력하래요. 100만의 배수로. 그러면 문제지 뭐라고 쓰이냐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그랬거든요. 그럼 컨트롤 1번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표시 형식에 있는 자세히 버튼 눌러서 들어오셔도 되고, 컨트롤 1번 눌러서 들어오셔도 되고, 표시 형식에 있는 사용자 지정 샵 콤마 샵 샵 0 이걸 한번 좀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야? 하나, 둘, 셋. 볼게요. 이걸 해주면, 이걸 해주면 이 숫자가 천 단위마다 구분계가 이렇게 콩콩콩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콤마를 뒤 하나 찍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콩콩콩 찍어주는데 이 뒷부분 천분의 일이 없어져요. 그러면 콤마가 두 개 찍히면 어떻게 된다? 여섯 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콤마가 세 개 찍히면 아홉 개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홉 개. 우리 문제지는 100만의 배수로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콤마 두 개를 찍어주면 어떻게 된다? 콤마 005, 콤마 005에서 100만 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자, 요거를 써주는 거죠. 요거. 이거는 1000분의 1로 줄이는 거고. 1000분의 1로 줄이는 거고. 그래서 얘를 선택해가지고, 숫자 뒤에 100만 원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샵, 콤마, 샵, 샵, 0, 콤마, 콤마, 뒤에 100만
1 하고 들어가면 이런 숫자가 어떻게 된다? 콤마 찍혔는데 콤마가 뒤에 두개 찍힌 걸 봐서는 요렇게 얘가 사라질 거고 이 뒤에는 이 메시지에 의해서 100만 원 하고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100만 분의 1로 줄어서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네. 6천만 원 입력하면 60 100만 원 하고 나오겠지. 그럼 답은 이거네. 셀서식을 고쳐주는 거지. 뭐라고? 샵콤마 샵샵 0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 샵콤마 샵샵 0 다음에 콤마 찍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 뒤에 있는 6천만이라는 숫자가 콤마 하나 찍으면 6만, 콤마 하나 더 찍으면 60 해서 1000분의씩 동그라미 3개씩 줄어들더라 이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말로 100만 원. 얘를 따옴표에다 써도 되고, 우리말이니까 따옴표 안 써도 되고. 네, 셀서식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샵, 콤마, 샵, 샵, 0 다음에 콤마. 콤마 하나면 1000분의 1로 줄고, 콤마 두개 찍으면 100만 분의 1로 찍어주고, 콤마 세개 찍으면 1조분의 1초만큼 줄어들고. 여기서 4번이 제일 까탈스러운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 그 다음 A의 세 번째부터 H의 15번째를 선택할 때는 마우스로 드래그 해도 되지만 이 안에다 클릭해 놓고 컨트롤 A 그러면 그 영역이 블럭이 잡힌다. 그 다음에 홈 메뉴 탭에 보시면 가가가 옆에 테두리선이 있어요. 글꼴 그룹의 테두리선. 가서 모든 테두리. 모든 테두리. 테두리선이 그려졌죠? 네, 그럼 해결된 거예요. 교재 한번 볼까요? 217페이지. 감독위원이 시험 시간을 알리면 그 유의사항이 화면에서 사라지고 입력 대상자 표시된다. 이때 패스워드는 문제지에 적혀 있으니까 입력하면 되고 상설시험장에서는 패스워드가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는 그냥 시험 시작이 되면 자동으로 문제 파일이 열리겠죠. 그렇죠? 열려서 문제를 풀면 되고. 218페이지 상단에 자료 입력. 자료 입력은 아까 하다 말았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알려드렸고. 기본 작업에 가서는 아까 우리 하던 대로 블록 잡아서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속성 설정해주고 글꼴 색깔 넣어주고 채우기 색깔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219페이지 예, 그 다음에 219페이지 또 자격증이란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한자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연봉자리 블록 잡아서 220페이지 보시면 샵콤마 샵샵샵이라고 썼는데 샵콤마 샵샵샵을 써도 되고 여기다 이걸 이렇게 샵으로 썼다 통일해도 되고 샵콤마 샵샵 0 써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100만분의 1로 줄이니까 숫자는 다 있으니까 줄이든 할거 아닙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220페이지 꼭대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0으로 쓸 거냐, 샵을 쓸 거냐 하는 건데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 영역 컨트롤 A 누르면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그래서 테두리선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기본 작업 두 번째 문제였죠. 다섯 문항. 2점짜리 다섯 문항. 그래서 합이 10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작업 3번 갑니다. 기본 작업 3번. 213페이지에 예. 문제 5번에 그 테두리 있잖아요. 예. 하나 테두리가 두 줄이 아니에요. 이게 한 줄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 모든 테두리가요? 두 줄로 보입니까? 한 줄로 돼 있죠? 잠깐만요. 지금 선생님 질문하신 게 겉에는 한 줄이고 속에는 한 줄이고 겉에는 굵은 줄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아, 두 줄로 이렇게 겉에 둘이 둘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 문제를 써줘야 돼요. 겉에 둘이 후에 모든 테두리 후에 겉에 둘이는 두 줄로 하시오라고 두개 문제를 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문제지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여 표시하시오 하나로 끝냈잖아요. 그럼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겉에는 두 줄처럼 보이고 속에는 한 줄이잖아요. 예. 그리고 연봉에서 셀을 건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연봉에서 그 처음에 40%장을 건드려가지고 만약에 칸이 좀 늘어났어요. 어디가? 맨 끝에 그 연봉 연봉이요? 4번에 이 연봉이요? 네, 얘는 상관없어요. 내가 셀 서식을 건드렸더니 얘가 살짝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입력창이 돼 있는데 얘를 줄이거나 얘를 늘리거나 이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얘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늘어날 수도 있죠. 늘어날 수 있어요.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괜히 남의 거를 건드려 이렇게 늘리면 안 된다 얘기지. 이거는. 이해되시겠죠? 굳이 하자라는 얘기도 없는데, 하라는 말도 없는데, 다른 거를 줄인다거나, 넓힌다거나, 이러면, 감점 처리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겉에가, 문제집 보면, 요렇게 겉에가 하나 더 칠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는 한 줄이고, 겉에는 두줄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문제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두 가지로. 근데 얘는 하나만 나온 걸 봐서는 그냥 블럭 잡아서 모든 테두리 이것만 클릭하면 모든 테두리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온 문제 같아요. 기본 작업 3번 갑니다. 기본 작업 3번은 뭐죠? 조건부 서식이죠. 조건부 서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느 값에 따라서 1000을 넘어가면 뭐 빨갛게 하시오, 노랗게 하시오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전체 영역을 선택해서 행 전체가 수식을 사용하여 이런 문제가 나오든지.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행 전체에 대하여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이게 가장 유행하는 보편적인 문제예요. 행 전체에 대하여 그럼 아 수식이구나. 그때는 항목 이름은 빼고 알맹이만 블럭 잡고요. 알맹이만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 수식에다 쓰란 얘기죠. 이렇게. 근데 조건이 뭐예요? 구분을 따지고, 또 분양가를 따지고 했잖아요. 두 가지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구분이 일반이면서, 그럼 엔드고. 구분이 일반이고, 그래도 엔드고.
구분이 일반이거나 그럼 O하고 그렇죠? 근데 여기 문제지에 AND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써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런 거 안 알려주던데 알려줬네요. AND 함수를 사용하라고. 그럼 는 AND 뭐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으니까 AND 괄호 열고 이제 그 이후에는 구분란의 첫 번째 구분란의 첫 번째는 얘입니다. 다른 거 클릭하면 안 돼요. 이 블럭 잡은 것 중에 첫 번째에 있는 거. 이 블럭 잡은 것 중에 반드시 첫 번째 거. 얘가 선택하고 나면 달러가 양쪽에 찍히는데 왼쪽 말고 오른쪽에 있는 달러 요거 요거 달러를 지워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근데 지우기가 귀찮으니까 F4번 키 누르면 달러 표시가 앞 뒤로 바뀌면서 오른쪽에 달러가 사라질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는 다음표 열고 일반 구분란이 일반 콤마 분양가 첫 번째 자리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F4번 키 두 번 눌러서 한 번 두 번 눌러서 달러 표시를 앞으로만 내야 되고 얘가 1000만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다 1000만원 작다 1000만원 동글뱅이가 몇 개 있는지 예, 확인하셔서 괄호 닫고 이렇다면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서식에 가서 글꼴색은 자동이 아니라 표준에 있는 파랑 연한 파랑 말고 파랑 그리고 스타일은 굵게 자 파랑 끝에서 세 번째가 파랑입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은 굵게 확인 그러면 구분란이 일반이면서 분양가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그 전체 줄이 파란색 글자로 나타날 거다. 지금 좀 편한 세상 얘는 일반인데 딱 1000만원이거든 1000만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는 파란색 글자가 안 나오는 거고 얘는 일반이라고 했는데 1000만원 미만이나 1500만원이니까 안 되고 그렇죠? 얘는 1000만원 미만인데 임대라서 안 되고 일반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조건부 서식 구분이 일반 이면서 분양가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서식을 지정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는 if 조건을 물어봐서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이렇게 하라는 건데 if라는 함수는 구분이 일반이면서 분양가가 1000만원 미만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액션을 취하는 거지 서식을 변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함수에서는 그렇잖아요. 구분이 일반이면서 분양가가 1000만원 미만이면 오케이 라고 나오고 아니면 빈칸으로 두시오 이런 거는 if 함수로 쓰는데 그런 경우라면 뭐 빨갛게 나와라 노랗게라 나와라 하는 거는 조건부 서식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조건부 서식 자체가 if 함수 같이 조건을 써주고 참일 경우만 서식을 적용해 준 거죠. 거짓일 때는 적용해 할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조건부 서식을 한번 열어서 본다면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경우라면 여기는 뭐 색상을 지정해라 이런 거죠. 아니면 뭐 아무런 행동이 없죠. 액션이 없다. 그러니까 if 이러니 혹시 이런 경우이니 라고 물어보는데 조건부 서식 말 자체가 조건이 걸려 있는 거니까 if라는 함수를 안 써도 조건만 물어봐도 알아듣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달러 표시가 앞에만 나간다는 거잖아요. 요거 자, 그러면 이제 계산 작업을 한번 봅시다. 하나씩 설명하면서 들어드릴 테니까. 성별이 남자 이면서 그랬네. AND네. 성별이 남자이면서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성별이 여자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인 사람의 총점 합격을. 와, 조건이 되게 복잡해요. 뭐뭐이면서 뭐뭐인 경우 또는 뭐뭐이면서 뭐뭐인 경우. 근데 문제지에 A의 13번째부터 C 15번째 안에다가 조건을 나열하라고 봐서는 if로 물어볼 건 아닌 것 같고, if는 수식에다 직접 써면 되는 건데 지금 조건을 어디다 입력하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함수가 taverage, tsum, tcount a, tcount 중에서 골랐으래. 이게 문제가 뭔데? 평균, 조건부 평균. 그럼 뭐예요? taverage 쓰면 되죠.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 성별이 남자 그리고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 이든지 성별이 여 이면서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이든지 이렇게 조건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같은 줄에 있으면 AND고 다른 줄에 있으면 또는 이니까 그리고 또는 이니까 성별이 남자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 이거나 성별이 여자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 라는 조건을 어딘가에 나열해 주고 여기다가 함수에다가 써야죠. 뭐라고? D average t average 데이터베이스는 전체를 말하게 되고요. 콤마 필드 무슨 항목의 평균 구하는 거라고요? 총점.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이라고 써도 되지만 뭘 세? 그냥 총점 클릭하면 되죠. 다른 데 클릭하면 안 됩니다. 총점이라는 글자를 클릭해야 돼. 그리고 콤마 조건은 뭐다? 요거. 이게 조건이니까 조건식을 설정해 주면 되죠. 괄호 닫고 엔터. 남자가 영어가 90점 이상 아니고 얘는 된다. 얘 하나 되고 얘도 되고 그게 안 되고 여자는 수학 얘 되고 얘 안 되고 얘 되고 네 명이네. 하나 둘 셋 네 명이네. 얘네 평균이야. 이 네 가지의 평균 여자이면서 뭐가 수학이 90점 이상인 거 하나 이건 아니고 요거 되고. 그렇죠? 근데 남자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이니까 얘는 아니고 얘 되고. 얘 되죠? 90점. 얘도 되죠? 요거 두 개 하고 아까 여자 두 개 하고.
이 전체 영역에 대해서 F 두 번째 총점에 대한 에버레이지, D 에버레이지 평균 구하는데 조건은 어디다? 여기 밑에다 쓰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쓰라고 하고 그 범위를 정해주면 그 범위에 맞는 학생들의 평균이 나올 거다 하는 거죠. D 에버레이지가 잘 나와요. 근데 지금은 달랑 D 에버레이지 하나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D 에버레이지를 계산하면 평균이 나오니까 소점 이하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라운드 계열, 반올림, 올림, 내림 이런 거를 이용해서 같이 껴서 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 다음 제품명과 제품명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컴퓨터. 그럼 컴퓨터가 80만원이네. 그리고 그에 대한 판매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판매가하고 판매량, 판매량하고 제품에 따른 판매가를 서로 곱해야 금액이 나오죠. 얘는 컴퓨터니까 65개 팔았대. 컴퓨터가 80만원이니까 는65 곱하기 80만원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일일이 하지 말고 여기 표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죠. 는 V룩업, H룩업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판매량 곱하기 하라는 대로. 그리고 단가 판매가 표가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V룩업. 룩업 밸류는 뭐라고요? 앞에 있는 컴퓨터. 제가 원하는 거는 이 동네, 이 동네. 이 오른쪽에 있는 동네에 컴퓨터에 해당하는 판매가를 곱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블럭에, 이 판매가표의 왼쪽이 제품명이지 않습니까? 찾는 값은 뭐다? 제품명. 콤마.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판매량은 내 왼쪽에 있지만, 이 V룩업에 의한 테이블 어레이는 항상 다른 곳에 있는 여기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F4번 키. 그 다음, 컬럼 인덱스 넘버. 지금 보시다시피, 대리점, 제품명에 따른 판매가를 가져오는 건데, 이 블럭을 우리가 두 칸 잡았어요. 두 칸. 판매, 제품명, 판매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가져와야 된다? 이 컴퓨터라는 제품에 대한 판매가를 가져와야 되니까 이 두 번째 나열된 걸 가져와라. 이렇게. 그리고 콤마 유사일치 정확히일치 뭐다? 컴퓨터면 컴퓨터를 가져오면 되죠? 유사일치가 아니라 정확일치. 근데 얘를 유사일치를 쓰려면 제한이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알려드릴게요. 얘를 유사일치를 쓰려면 이 판매카페에 나와 있는 제품명이 있지 않습니까? 제품명이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어야 유사일치를 써요. 보시면 컴퓨터도 있지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 인데 가나다 순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유사일치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정확일치죠. 더블클릭 걸어닫고 엔터 치고 나서 다중체크를 쫙 하면 이제 육안으로 검사해 봐야 돼. 냉장고가 세탁기가 73대인데
세탁기가 100만원이고 이런 세대면 7,300만원 맞네. 여기 냉장고가 61이네, 61. 그럼 냉장고가 지금 1,200만원인데 대충 곱하면 비싸겠다라는 걸알수 있겠고. 냉장고면 1,200만원씩이나 할지 모르겠지만 문제지가 그렇게 써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찾고자 하는 값이 뭐냐? 반드시 이 박스에, 이 블럭에 첫 번째 거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블럭 잡아서 판매가는 세 번째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안 된다. 이첫 번째가 이 글자가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블럭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라색 글자가. 항상. 2번 문제는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3번 문제는 말 자체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1월, 2월, 3월에 있는 매출. 3월의 매출이, 1월의 매출, 2월의 매출, 3월의 매출이 해당 월. 평균치 이상이어야 된대. 누가? 내가 갖고 있는 내 1월 달의 값이 여기 평균보다 이상. 얘도 여기 평균 이상. 얘도 여기 평균 이상 돼야 된대. 세 가지 다 평균 이상이 되면 효자도사래. 그 조건을 세 가지를 써야 되는데 모두 다 해야 되니까 and를 써야 되고, 평균치 이상이라니까 average가 나와야 되고, 물어봐야 되니까 if를 물어봐야 되겠죠. 자, 한번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뭐라고 써있냐면,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1월이 C의 10부터 C의 26이고, 2월 D의 29서부터 D의 19부터 D의 26이고, 3월 2의 19번째부터 2의 26번째. 3월의 매출이, 1, 2, 3월의 매출이 해당 월에 매출 평균 이상이면 효자도서,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이게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엑셀화 시킬 거냐 이거죠. 문제는 if and average라는 함수를 쓰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엑셀화 시켜야 되잖아요. 엑셀화. 그럼 이렇게 쓰면 되죠. 는 if 조건을 물어보고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참이면 뭐예요? 참이면 효자도사라고 쓰면 되고, 거짓이면 뭐래요? 공백 처리하면 되지 뭐. 그럼 질문은 뭐예요? 이게 질문이죠? 이게 조건이잖아요. 이게 조건. 이게 조건을 어디다 써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조건이야. 그러면 다시 한번 얘를 그대로 한번 나열해 볼게요. 그럼 공백은 우리가 어떻게 쓰죠? 따옴표 열고 닫고 쓰면 공백이라 그랬고, 1월, 2월, 3월 매출이 각각 해당 월의 매출 평균 이상이라고 되는데 세 가지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엔드로 1월 평균 이상이냐 라는 거 하나 물어보고, 2월이
2월 평균 이상이냐 물어봐야 되고, 3월이 평균 이상이냐고 물어봐서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한다면,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한다면 엔드로 묶어서, 그러면 효자도서 아니면 빈칸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한번 풀어보자고. 엔드는 그대로 썼으니까 1월이 뭐다? 19번째. 얘가 크거나 같다? 평균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에버레이지 C의 19번째부터 C의 26번째까지. 그러면 1월이 1월 전체에 대한 평균치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상. 이거죠. 얘가 이 평균보다 크거나 같으냐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거지만, 얘는 내 거지만, 이거는 남의 거잖아. 내 것도 있기지. 나. 그러니까 여기다 뭐를 쓴다? 달러가 들어가야죠. 달러가 들어가야죠. 그럼 이게 1월 달 거고, 2월은 또 어떻게 했어요? 뒤에 19번째가 크거나 같다. 에버레이지 달러 들어가고. 콤마. 그리고 3월. 3월이니까 뭐죠? 2의 19번째가 크거나 같다. 에버레이지. 근데 중요한 건 얘도 달러가 콩콩 찍힌다. 문제지 따라서 1월이 1월 평균치 크거나 같다 이상, 2월이 2월 평균치 이상, 3월이 3월 평균치 이상, 이 세 가지를 AND 다 만족한다면 효자도서 아니면 공백. 이렇게 하나씩 풀어나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머릿속에 백혀가면서 척척 풀리는데, 몰아서 한꺼번에 공부하시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쓴 거를, 이렇게 종이에 쓴 거를, 저는 메모장에 썼으니까 이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보겠지만서도, 종이에다 써놓고 나서 이걸 이제 인덕을 딱 했는데, 얘는 효자도서가 나왔고, 얘는 안 나온 걸 봐서는 얘는 세 가지 중에 뭐라도 안 건드려졌나 보지 뭐. 얘는 세 가지, 얘는 세 가지가 각각 이 평균치 이상이 되니까 효자도서고, 얘는 아니겠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에러가 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입력을 해놓고 나서 엔터를 탁 쳤더니 뭐 괄호가 안 닫혔네, 뭐가 어떻게 됐네 해서 에러가 나기도 해요. 그거는 이 괄호 열고 닫고 하는 문법 구조 자체를 내가 틀렸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고, 그건 뭐 책 보고 연습하면 금방 고쳐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엑셀에 관련된 문제를 답을 도출해 나려면 이 문제를 보고, 저희야 이제는 오래 했으니까 이 문제만 보면 답이 도출이 되겠지만, 연습이 충분히 안 되신 분들은 바로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꾸준히. 다음 문제. 오른쪽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여기 성별코드가 있잖아요. 8번째. 이 성별코드를 가지고 남인지 여인지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자리가 1 또는 3 남자고, 2 또는 4는 여자 라고 하는 거죠. 추수하고 미들 함수를 쓰래요. 추수 함수 문법을 알면 되잖아요. 는 추수 값 1일 경우 2일 경우
쭉 나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여덟 번째 자릿수가 1이냐, 2냐, 3이냐, 4에 따라서 성별을 출력해 주는 건데, 1 또는 3이면, 1이거나 3이면 남자, 2이거나 4이면 여자니까, 는 추수. 주민번호에 여덟 번째 자리가 1이면 남, 2이면 여, 3이면 남, 여, 4이면 여. 끝. 그러면 여기 있는 주민번호의 여덟 번째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MID 괄호 열고 주민번호에서 여덟 번째 3글자 자르면 되지. 주민번호에서 여덟 번째 하나를 잘랐으면 되지. 여기서 말은 주민번호는 뭔데? L에 15. 이렇게 쓰면 답이죠. 추수함수는 값을 써주고 그 값이 1일 경우, 2일 경우, 3일 경우, 4일 경우, 5일 경우에서 쭉 나열해 주는 거니까 주민번호의 여덟 번째 자리가 값이고 그 값이 1일 때는, 2일 때는, 3일 때는, 4일 때는, 그럼 주민번호의 여덟 번째 자리라는 거는 MID 함수를 써서 주민번호의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로 표현하는 거니까. MID 함수는 또 문법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MID 괄호 열고 주민번호 L에 15라고 했으니까 L에 15, 8, 1 이렇게 쓰면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얘를 한번 여기다 나열해서 써볼게요. 나오지. 이걸 if 함수를 쓰라 그러면 or 함수를 써야죠. or. if or 괄호 열고 1, 3이면 남 아니면 여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거를 만약에 if 함수하고 MID 함수하고 OR 함수를 써라 그러면 는 if OR 조건 1 조건 2 그러면 참일 때 거짓일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뭐야, 참이면 남이라고 쓰던 참이면 여자라고 쓰던 여라고 쓰던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이때 조건이 뭐예요? 이거잖아. 주민등록의 여덟 번째 자리가 1이던 주민등록번호 여덟 번째 자리가 3이던 이거잖아요. 1 또는 3이면 남자고 아니면 여자잖아. 이거를 거꾸로 해서 남녀를 바꾸면 2 또는 4면 2 또는 4면 여자가 되고 아니면 남자가 되고 이거는 뭐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은 주민번호의 여덟 번째 자리라는 말은 뭐예요? MID 주민등록번호에서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를 말하는 게 여덟 번째 한 글자가 되는 거고. 근데 꼭 MID 함수에서 물어볼 때는 따옴표에다 물어봐야 돼요. 얘를 이렇게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MID 함수를 가지고 직접 물어볼 때는 꼭 따옴표에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얘는 문자거든, 문자, 글자. 이렇게 쓰면 숫자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럼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은 아까 L에 15라고 되어 있었죠? L에 15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f, or, MID 함수 쓰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고 if, 추수, 미들 쓰면 그냥 이거로 끝나는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거를 출제위원이 어떤 함수를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니까. 네.
어차피 남자 아니면 여자고 여자 아니면 남자니까 남자입니까? 라고 경우를 물어봐서 그러면 남자고 아니면 여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문제에서는 1이거나 3이면 남, 2이거나 4이면 여라고 했지만 이걸 물어봐서 남자면 나머지는 여자가 되는 거지. 근데 추수함수를 써야 되니까 1, 2, 3, 4 지그재그 써야 되니까 남녀 남녀 하고 나와야 되고. 추수함수는 아주 지극히 단순한 함수예요. 아주 단순한 함수예요. 쭉 나열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의 성별 코드가 10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9, 0, 1, 2, 3, 4, 5, 6, 7, 8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9번과 0번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취업 대상자는 아니라고 한다면 1, 2, 3, 4, 5, 6, 7, 8은 취업 대상자거든요. 1, 2, 3, 4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5, 6, 7, 8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럼 그 사람들도 취업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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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만 써주면 되잖아. 성별 코드가 1, 2, 3, 4, 5, 6, 7, 8이니까 8개 쫙 나열하면 되지. 그럼 오 함수를 쓰면 어떻게 돼요? 1 또는 3 또는 5 또는 7 또는 이렇게 써야 되니까 복잡한 거지. 이게 제일 단순하죠. 아주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5번 문제는 어떻게 하래요? 성별이 여자. 어디 있어? 성별이 여자가 아니라 연애. 이 문제 틀렸네. 성별이 여야, 여. 여이면서 승진 여부. 승진 여부가 승진인 여사원 승진자 수를 승진 대상자가 몇 명이냐 이거죠? count if sum if s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시오. 그리고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하래. 왜 그런가 봤더니 표시 얘가 3명 하고 이렇게 출력하는 걸 봐서는 뒤에 명자를 붙여주래. 근데 조건이 몇 개예요? 여자여야 되고 승진해야 되잖아. 근데 인원수를 세는 거니까 sum if s는 합계 구하는 거니까 아니고 count if는 조건이 하나일 때, 여자가 몇 명이냐, 승진 대상자가 몇 명이냐, 이걸 물어볼 때 쓰는 건데, 동시에 두 가지를 물어보니까 count if s를 써야 되겠죠. 는 count if s를 써서, 거미 조건, 계속 나열하고, 뒤에다가 몇명 하고 쓰면 되죠. 첫 번째 범위는 뭐예요? 성별. 이 중에 뭐를 찾아라? 여. 두 번째 범위는 뭐예요? 승진 여부. 조건은 뭐다? 승진이라고 되는 사람. 그렇죠. 여기 성별 중에 여라고 돼 있으면서 여. 여라고 돼 있으면서 승진 여부가 승진 두명 있네. 두명 있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별이라고 말하는 거는 책에서 B30 서부터 B38 승진 여부는 뭐다? F30서부터 F38. 달러가 왜안 들어가느냐? 하나만 계산하고 말 거거든? 그 달러 안 찍어도 되죠? 그러면 답이 떡하니 두 명. 아까 두명 나왔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죠. 는 count if s 바로 열고 criteria range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가 어디입니까? 조건이 뭔데? 여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 동네에서 여자. 여자가 아니라 여. 그렇죠? 여기 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콤마. 두 번째 범위. 두 번째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두 번째 조건은 뭔데? 승진이잖아. 그럼 두 번째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는 승진인지 아닌지를 나타나는 영역. 그 중에서 승진. 이런 경우.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 여자이면서 승진 대상자니까 숫자만 달랑 나오는데 요 뒤에다가 앰퍼센드 몇 명 앰퍼센드 연산자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몇 명 엔터 치면 몇 명하고 나오죠. 물론 우리 책에 설명 잘 돼 있어요. 답만 써 있네. 우리 책에는 224페이지. 예. 그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요거 계산 작업을 오늘 가서 복습하시고 꾸준히 하지 않으시면 어느 날 얘가 눈덩이처럼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벅차서 힘들어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이게 척척 풀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안 풀리니까 짜증나는 거지. 그 다음 거 볼까요? 이제 피벗 테이블 문제네요.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통조림 가공 생산 현황 표에 얘네들 이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처리하래요. 말로만 잔뜩 써놨어. 그림 하나 안 보여주고 말로만 써놨죠. 그럼 말로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풀어봐야지 뭐. 피벗 테이블 하실 때는 이 데이터를 블럭을 잡고 명령을 가시던지 아니면 이 블럭 안에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피벗 테이블을 가시던지 상관없어요. 자,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 그럼 자동으로 블럭을 잡아요. 아니면 블럭을 잡고 가도 피벗 테이블을 잡아줄 거고요. 그러나 블럭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것만 갖고 작업합니다. 네. 자, 피벗 테이블에 가서 기존 워크시트, 우리는 항상 기존 워크시트 문제를 내요. 그리고 마우스로 어딜 갈 거냐면은 A의 20번째 셀 클릭.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여기 클릭하라고 했으니까, 클릭하라고 했으니까, 문제지 A의 20번째 셀에서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돼요. 다시 이 피벗 테이블이 들어갈 만한 공간에 블럭을 잡아주고 데이터에다 피벗 테이블에 가서 기존 워크시트 위치는 A의 20번째 확인 이렇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필드 목록표 여기에서 이 목록표에서 문제지 써 있는 대로 한번 해볼 겁니다. 가공품명은 보고서 필터로 드래그. 생산일은 행 레이블. 가공팀은 열 레이블. 이 시그마 값에는 목표 매출액에 자동으로 합계가 나오는데 이 합계를 평균으로 바꾸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클릭하면 돼요. 여기를.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가필드 설정. 물론 얘를 클릭해도 되고
여기 써 있는 대로 여기 요거 체크하시면 편해요. 그냥 가필드 설정. 그래서 평균. 그럼 이제 평균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평균이 된 거예요. 일단은 그 두 줄에 의해서 어떤 거는 필터에, 어떤 거는 행에, 어떤 건 열에, 어떤 거는 시그마 값에 넘겼고, 그 시그마 값에 넘겨지는 합계를 평균으로 교체했고, 여기까지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화살표로 되어 있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검게 되어 있고, 우리 기존에 연습할 때는 빨갛게 보였었는데, 그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열의 총합계만,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가 있는데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래. 그럼 어떻게 한다? 옵션. 저 꼭대기 보면 피벗 테이블의 옵션. 그래서 요약 및 필터. 열의 총합계만 하니까 행은 빼줘야지.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의 총합계 표시는 빼줘야지. 확인. 이게 빠졌네. 두 번째, AS 두 번째부터 하라고 한 건 아까 한 거고, 이거 한 거고. 세 번째, 생산일. 이거 생산일이잖아요, 이거. 얘를 어떻게 하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월에 체크돼 있네. 월에 파랗게 돼 있네. 확인. 월, 1월, 2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풀긴 풀었는데 이게 답이 맞는 건지 안 맞는지 모르는 거지. 왜냐면 결과가 없잖아. 결과가 말로만 써놓고 말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얘를 실무로 넘어갔을 때가 문제야. 실무로, 실무적인 문제를 풀 때 여기 날 생산 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17년 1월도 있지만 2018년 1월도 있겠죠. 하다 보면, 그럼 월별로 그룹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룹? 그룹. 그룹을 빼면, 그룹 빼면 날짜별로 하면 원래 날짜로 다 나와요. 나오는데 얘를 우리가 그룹을 한 거 아닙니까? 월별로 그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월별로 나왔는데 2017년 1월하고 2018년 1월이 같은 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 그룹으로 나와요. 그럴 때는 연도도 선택해 줘야 돼. 2017년도 월별, 2018년도 월별에서 연도별 월로 따로 해줘야 사실은 가장 정확해요. 실무적으로 할 때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같은 연도가 똑같으니까 연도는 뺐고 월만 해준 거지. 월만, 월만 이렇게. 자, 피벗 테이블을 망쳤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라? 여기 있는 덩어리를, 이 덩어리를 마우스로 드래그 잡아, 블럭 잡아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줄 단위로 블럭을 잡아서 삭제해 버리세요. 삭제해 버리시고 다시 피벗 테이블을 만드세요. 피벗 테이블 자체를 삭제해 버리고 삽입, 새로운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기존 워크시트, 아까 얼마? AS 두 번째. 그래놓고 똑같아요. 가공품명은 필터. 그 다음에 생산일은 행. 가공팀은 열. 여기는 목표 매출액. 그걸 클릭하고 갓필드 설정 들어가서 평균, 평균을 바뀌었고, 그 다음 왼쪽에는 옵션 눌러서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는 빼라고 했잖아.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행은 빼주고 하게. 그리고 날짜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그룹, 월별에 체크, 월에 파랗게 되어 있으니까 확인. 끝.
피벗 테이블을 업무적으로 처리하려면 복잡할 수는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 요구하는 대로 처리하라는 거는 단순해요. 단순해. 네. 그 다음 분석 작업 두 번째.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어쩌고 저쩌고로 계산하래요. 근데 부분합 기능을 봤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지역이란 이름이 지역이란 이름으로 해인해서 뭐 요약 합계가 나오고 최대값이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충북, 서울, 부산, 대전, 경기 이렇게 나왔어. 근데 문제지 뭐라고 돼 있냐면 오른쪽 페이지 꼭대기에 정렬은 지역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래요. 내림차순. 그럼 지역에다 클릭하고 내림차순 하면 충북이 위로 가고 경기도가 밑으로 내려갈 거라. 이렇게 정렬을 하래요.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 작업을 하고 나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알려줬잖아. 지역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라고. 이제 했으니까 부분합. 다행히도 첫 번째 항목이 정렬 대상이었으니까 굳이 그룹화 항목은 안 건드려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부분합을 할 때 뭐 성별을 하시오. 그럼 성별을 정렬을 하면 그룹화 항목도 성별로 해야 되고 직업별로 하시오. 그럼 직업별로 정렬하면 그룹화 항목도 직업이 돼야 되는 거고 정렬 항목과 그룹화 항목은 동일하게 따라가야 되니까 지금은 지역을 기준으로 정렬을 돼 있으니까 첫 번째 항목 그대로 두시면 되고 문제지 뭐라고 써 있어요? 나이 기부금 말고 나이에 대해서 최대값을 계산하고 나이에 대해서 최대값 확인 그 다음 부분합에 가서 나이 말고 기부금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뭐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한다라는 거. 두 번째 항목에서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거를 선택되어 있으면 방금 전에 계산했던 최대값이 사라지니까 얘를 빼고 하게. 이대로 제출하면 감점 당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면 이 지역이 너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글자가 다 보이죠? 오른쪽 기부금도 숫자가 다 보여야죠? 어떻게 한다? 경계선. 그 셀에 해당되는 오른쪽 경계선. 경계선을 더블 클릭. A 옆에 B하고 경계선 더블 클릭. 그럼 글자 나타나는 너비가 넓어져서 아까 보셨던 대로 이렇게 좁게 보이지 않고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 넓게. 여기도 글자를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 넓게. 부분합 문제는 이렇게 결과를 보여줘요. 그러면 내가 했던 결과하고 문제지에서 보여주는 결과가 같으면 내가 다 했다, 정확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어디에다가 H3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I의 5까지 이렇게 만들고 그렸어요. 그렇죠? 이름은 합계라고 쓰고 매크로이 합계예요. 그렇죠? 기록 확인. 지금부터는 매크로가 들어갔으니까 명령을 걸어야 돼요. 합계 집어넣는 거잖아요, 밑에. 그러니까는 클릭하고 는 sum 가로 열고 블럭 잡고 엔터 얘를 자동 채우기 쫙
끝났잖아요. 그렇죠? 기록 중지. 그래야 얘를 누르면 합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대로 써면 안 되지. 이게 합계라는 글자로 바뀌어야지. 그럼 어떻게 한다? 오른쪽 눌렀다 띄고 합계. 이 누르면 합계 나왔잖아. 이걸 누르면 합계 나왔잖아. 근데 합계가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삭제해 버리시고 돌아가니까 얘도 클릭해서 이 합계 매크로 삭제해 버리시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상태잖아요. 다시 만들어야 돼. 자, 순서를 좀 이따 정리해 드릴 텐데,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클릭해서 어디에서 H에 3부터 I에 5까지 무슨 매크로를, 합계 매크로를 기록, 확인. 이걸 건드리면 안 돼요? 기록 중지가 있는 걸 봐서는 지금 기록 중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합계를 구할 때 하나 클릭하고 자동화 여기 눈썸 써도 되고 그냥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자동 합계 누르면 합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기록 중지 누르셔도 되고. 어차피 합계 구하는 거는 이렇게 불러 잡아서 합계, 이렇게 해서 합계가 되고, 눈썸 괄호 열고, 블럭 잡고, 자동 채우기에도 합계가 되고, 합계는 뭐 우리 마음대로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눈,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렇게 합계를 구하던 합계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합계까지 구하고 나면 기록 중지를 눌러서 매크로가 딱 멈추게끔 해야 돼.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합계가 탁 나와야 돼. 이름 그대로 쓰면 안 되니까 오른쪽 눌러서 텍스트 편집을 누르던 그냥 클릭해서 합계라고 고쳐 쓰면 끝난 거죠. 자. 첫째,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 리본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개발 도구를 선택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파일에, 옵션에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서, 개발 도구 항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해놓고 나서, 자, 문제. 단추인 경우. 어떻게 했죠? 순서가. 개발 도구, 여기에 삽입 양식 컨트롤 단추 그리고 지정된 위치에 그린다. 이때 Alt키 누르고 알려드렸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단추를 그리고 나면,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열린다. 열렸잖아요, 바로. 그럼 이때 뭐를 한다? 매크로 이름. 매크로 이름. 여기서는 이제 아까 합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합계. 매크로 이름을 입력한다. 입력하고 나서 뭐 했죠? 기록 눌렀죠? 기록. 기록 눌렀잖아요, 아까. 기록 누르면 뭐가 열려요? 매크로 상자가 열린다. 이때 뭐 눌렀죠? 우리 그냥 확인 눌렀죠? 그럼 이제 매크로가 이제 지금부터 기록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계 계산 작업을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는 첫 번째가 첫 번째 합계 계산 셀로 이동을 했고, 두 번째 합계 명령. 그러니까 뭐 는, sum 해가지고 범위를 지정하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했죠? 자동 채우기를 작업을 쫙 했지 않습니까? 이제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기록 중지. 꼭 눌러야지, 이거.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단추. 이 단추 이름을 고쳐야 되잖아. 단추 이름을 고쳤잖아요. 단추를 바로가기 메뉴. 단추의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는 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가 바로가기 메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뭐를 한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 그리고 뭐로 바꾸래? 아까 합계라고 아까 고쳐 쓰라 그랬잖아, 합계. 예. 그리고 다른 것을 클릭하면 이제 그럼 끝난 거지 뭐.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난 거고요. 단추인 경우는 이렇게 해요. 단추를 그려라 그러면 그렇게 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도형을 그리라고 돼 있잖아요, 도형. 그러면 똑같아요, 보세요. 똑같아요. 제가 이거를 이 도형인 경우에는 도형에 가서 해당 도형을 선택하겠죠. 해당 도형을 선택하잖아. 예를 들면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지그사각하게 그려라. 그럼 이것도 Alt키 눌러서 쫙 그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렸잖아요. 근데 도형은 그리고 나면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하는 대화 상자가 없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도형을 클릭하고 이름을 입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이란 항목을 하라고 하는지 그 말이 없는지, 여기다 글자를 쓰면 글자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를 하라고 하는지 요거 여부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도형의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가 바로가기 메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매크로 지정, 얘는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해요. 매크로 지정해요.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하는 게 없으니까 수작업으로 매크로 이름을 지정을 하고 매크로 지정하겠다고 나오고 매크로 이름 누르고 똑같아요. 그리고 얘는 마지막에 이름 쓰는 걸 미리 썼으니까 안 해도 되지 뭐. 만약에 도형에다가 합계 매크로를 만들어라 그러면 똑같아요. 도형을 그리고 글자를 쓰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하면 되고, 단추인 경우는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단추를 그리고 나면 자동으로 매크로가 지정된다고 창이 뜨니까 매크로 이름을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글자를 입력을 해야 되고, 도형의 경우에는 미리 글자를 쓰고 매크로 명령을 나중에 하는 거고. 자, 지금 이제 색깔칠하는 매크로가 있었죠? 빗면이란 도형을 그려가지고 여기에다가 빨간색 글자와 파란색 색을 칠하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가. 그 다음에 H7번째부터 I의 9번째까지 빗면이란 도형을 그려야 되니까 삽입, 도형, 기본 도형에 빗면 하고 여기다가 그려줘야죠. 그렇죠? 근데 얘는 빗면이라고 쓰면, 아 빗면이래, 그 서식이란 글자를 쓰고 나면 이 글자가 왼쪽 위로 올라가니까 얘를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을 하라고 하는 건지 그거는 아직 여부가 없네요. 문제지에 가로 세로 정렬을 하시오 라는 말이 없잖아요.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으니까 없네. 그런 말이 없네.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해야지.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도형을 그리면 삽입 도형에 가서 해당 도형을 선택하고 위치에 그릴 때 그리고 나서 도형을 클릭하고 이름을 입력하고 이때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럼 이제 도형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해야 되겠죠. 여기서 매크로 이름은 글자 쓰는 거랑 똑같은 서식. 글자가 서식이니까 매크로도 서식이고, 매크로가 서식이면 글자도 서식이고, 그래서 기록.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나오면 확인.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블록 잡아서 홈에 가서 글자 색깔은 빨강, 체크의 색깔은 파랑. 끝났나요? 그러면 마지막에 꼭 뭐? 기록 중지. 꼭 기록 중지. 이 기록 중지 안 하면 꽝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색깔이 원래는 채우기 없었고 글자가 깜장색이었는데 서식 당사를 이 단추를 누르면 색깔이 변하거든. 여긴 합격 없었는데 클릭하면 합격 탁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동작에 걸쳐서 했던 행동을 하나로 묶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매크로라고 부른다. 자, 차트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기존에 만든 차트를 선택하고 삭제를 해버려. 그리고 차트를 새로 만들어. 그럼 빵점이에요. 빵점 처리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꼭 사용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이 크기를 조절하면 감점당해요. 조심해서 하시면 돼. 첫 번째, 수출 총액이라고 하는 빨간색 꺾은 선 그래프를 묶음새로 막대형으로 변경하래요. 방법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셔도 되고, 차트 도구 디자인에 와서 차트 종류 변경 누르셔도 되고, 차트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서 뭐라고? 묶음새로 막대형 첫 번째 거 묶음새로 막대형으로 바꾸래요. 그리고 이 묶음새로 막대형에 있던 수출 총액을 더블 클릭을 해서 보조축으로 보내래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 문제지처럼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얘가 둘 다 왼쪽에 있는 기본축을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보이는 수출 단가와 수출 총액은 아무래도 단가에다가 수량을 곱한 게 총액인데 단가보다는 총액이 크겠죠.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수출 총액이라는 막대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보조축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단가, 오른쪽에 있는 총액이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중 축이라고 부르고, 꺾은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그래서 혼합형, 이중축 혼합형 그래프 형태.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 그랬고요. 예.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숫자, 세로 갑축, 오른쪽은 보조 세로 갑축. 자, 왼쪽에 있는 세로 갑축을 더블 클릭을 해서 주 단위를 자동으로 놓지 말고 고정. 그래서 이 값을 얼마로 바꿔라? 40만. 그 다음에 보조 세로 갑축을 클릭해서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 갑축을 클릭해서 주 단위를 자동으로 놓지 말고 고정. 그 얘를 1000000000 크기도 하지. 이렇게. 1000000000이라고 쓰고 엔터를 탁 쳐도 되고, 고정으로 갔으니까 고정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그 변경된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날 거예요. 이 창을 닫기 눌러도 되고, 필요하면 더블 클릭하면 열리니까. 차트 제목은 차트 도구 대화 상자에 있는, 차트 도구 메뉴에 있는 레이아웃. 그리고 차트 제목, 차트 위. 그리고 가전제품 수출현황이라는 글자를 문제지에 있는 대로 입력하세요 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공서체를 찾아도 되고 직접 써도 되고. 공서체 크기는 16, 굵은 건 그대로 두고 기울이고, 차트 제목에 대해서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을 만들어 가지고 글자를 쓰고, 홈탭에 가서 글꼴과 속성 크기 이거를 지정해 주고, 그 다음 수출 총액 막대 그래프네요, 빨간 거. 그리고 3D TV 오른쪽 거네요. 다시 클릭. 그러니까는 수출 총액이라는 빨간색 막대 그래프를 클릭한 상태에서
3D TV 요소에만 꿈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는 3D TV라는 요소를 한 번 더 클릭하면 요 계열의 요 요소만 선택이 될 거라. 이때 오른쪽 눌러서 해도 되고 차트 레이아웃에 와서 레이블 뭐라고 어디에다가 바깥쪽 끝에 그러면 뭔지 답이 나왔을 텐데요. 이 숫자 클릭 한 번 다시 클릭 이 숫자를 클릭하고 그러면 스마트폰 냉장고 컴퓨터는 안 보이지만 걔네들까지 선택된 거예요. 그런데 이 3TV 값에 있는 이 숫자를 한번 다시 클릭을 하면 3TV 것만 다시 선택된 거예요. 아까 막대 그래프 클릭하고 3TV를 다시 클릭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값을 클릭하고 한번 다시 클릭을 해야 돼.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 더블 클릭이 혹시나 안 열리면 요 왼쪽에 서식이라고 있어요. 컨트롤 1번 눌러도 되고 왼쪽에 서식이라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거 눌러주면 아까 이런 대화 상자가 열릴 거다. 이거지. 이때 값하고 항목하고 값하고 항목하고 이때 어? 이때 구분 기호가 있어요. 구분 기호 이걸 세미콜론 넣어주면 여기 세미콜론으로 바뀌고 공백으로 넣으면 공백으로 바뀌고 줄바꿈 누르면 줄바꿈이 되는데 어차피 양이 많아서 자동으로 줄이 바뀌었죠. 예. 근데 이 항목이 짤막하면 A, B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얘를 줄바꿈을 명령을 걸면 A 밑에 B 하고 줄이 바뀌어서 들어가요. 지금은 밑에 있는 숫자가 너무 길어서 두 줄에 걸쳐서 보인 거지만 우리는 쉼표하라고 어떻게 쉼표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범례를 클릭하면 범례 아래쪽 아까 범례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범례를 클릭하면 범례 대화 상자로 떠요. 범례 서식으로 이때 아래쪽 그러면 범례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차트가 오른쪽으로 펼쳐지겠죠. 그리고 차트 영역 차트 영역 클릭하고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너비 3포인트 둥근 모서리 얼마나 착합니까?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너비 3포인트 둥근 모서리 테두리 스타일 빼고 너비는 3포인트로 지정하시고 그러면 야 3포인트를 어디 가서 지정하니? 이럴 텐데 컴말자격증은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너비 3포인트 정확히 답을 알려주잖아요. 어디에 있고 뭐가 있는다는 거.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고 모서리가 둥글게 들어가는 형태로 끝난 거예요. 자, 217페이지 잠깐만 보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 가질 텐데요. 217페이지 밑에 보시면 우리가 문제지를 열어왔지 않습니까? 외부 문제지를 열어오면은 그냥 엑셀 파일은 열려요. 그리고 내가 인터넷상에 있는 거를 저장해 갖고 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경고 메시지가 떠요. 내가 이렇게 직접 입력해서 저장했던 USB 메모리를 통해서 친구한테 받아왔든지 하는 걸 열면 열리는데 어느 인터넷상에 자료실에 있는 걸 클릭해 갖고 저장해서 보관해 뒀다든지 하는 거를 열면 웹에서 가져왔네요. 불안전할 텐데 열래요? 그러면 그래라 그러면 열리고 또 지금처럼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열면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열어도 될까요? 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여줘요. 매크로를 통해서 매크로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화면 밑에 뭐, 그 밑에 교재 뭐라고 써 있어요? 보안 경고 이 컨텐츠를 사용하겠다 라고 딸깍 누르라는 얘기지. 그게 이거예요. 요 상단에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개발 도구에 가시면은
매크로 보안이라고 있어요. 매크로 보안. 네 가지가 있죠. 매크로 보안 설정이. 두 번째는 제외. 알림은 표시해. 그러니까 알림을 표시했으니까 알린 거예요, 아까. 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알림 표시 안 나와. 못 써. 네 번째 건 뭐예요? 오케이 말이 다 열려라 이런 얘기죠. 위험천만한 거지. 다음 매크로 설정에 보기 중에서 틀린 거를 고르시오. 이렇게도 나와요. 그럼 요 순서 네 가지. 순서는 아니더라도 네 가지 글자를 다 외워야 돼.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걸 빼고 다른 글자로 바꿔치기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가지 메뉴를 모르면, 설정에 있는 네 가지 이걸 모르면 어느 게 아니고 어느 게 맞지? 헷갈릴 수 있어요. 유난히 기네 하나 있죠? 밑에 건 유난히 길지 않습니까? 얘를 시험에 많이 내더라고요. 요 긴 거를 딱 빼. 짧은 것만 딱 넣어. 근데 보기 중에 긴 거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거. 그렇게 해서 컨텐츠를 사용하겠다고 해야 문제지가 정확히 열리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데이터 입력하고 서식 지정하고 한자 바꾸고 그 다음에 뭐 테두리 그리고 조건부 서식 넣고 뭐 계산 작업하고 피벗 테이블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죠? 부분함 만들고 매크로 만들고 차트 건들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는 과정. 이게 몇 분? 40분. 시험 보는 시간이 40분이에요. 자세한 건 또 책에 자세히 잘 돼 있으니까 눈으로 좀 쭉 훑어보시고 나서 또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40분이 되기 전에 저장하고 나가기, 퇴실하기 라는 거를 누르면 자동으로 전송이 돼요. 그러면 감독관한테 퇴실하겠습니다 하고 짐 싸들고 나오면 되고, 40분 안에 입력을 못했더니 갑자기 화면에 시간 종료하고 딱 뜨면 화면 하얗게 변해버리거든요.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탄식 소리가 나오는 거지, 여기저기에서. 근데 조금만 노력하시면 중간에 다 나오시더라고. 끝까지 있지 않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실기 공부는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볼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가 시험 그 패턴대로 문제를 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씩 풀어볼 거예요. 얘도 풀어보고, 그래야 여러분들도 계속 숙달이 되지. 예.